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의 피에조 픽업을 연결해서 그 사운드 테스트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일단 피에조, 보통 피에조 픽업을 가지고 이 새들 밑에 피에조 바가 있는 픽업을 보통 피에조 픽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통은 이제 피에조 픽업들이 많이 어쿠스틱 기타에 달려 있죠. 이걸 가지고 공연장이나 아니면 어디 다른 PA 시스템에 연결했을 때 보통은 이제 DI 박스를 거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LIBX사의 메뉴라는 이런 DI 겸 프리앰프를 사용하는데요. 일단 이런 시스템을 거치거나 아니면 뭐 BSS의 AR133 이런 DI 박스 혹은 어떤 다른 기타 DI 박스를 이용해서 보통은 연결하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보통 어쿠스틱 전용 앰프가 저기 AR 회사 거로 있습니다. 55와트 정도 되는 앰프고요. 그리고 일단 한번 비교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먼저 PA 연결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핑거링부터. 이거는 다 플랫으로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EQ는. 아, 여기 이제 앰프 켜놨네요. 자, 먼저 앰프 소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앰프 소리. 지금 이거 앰프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 가지 더 번외인데 이거는 이제 피에조 앰프에다가 피에조 픽업에다가 일반 멀티 이펙터를 연결해서 디스토션 소리를 만들어서 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라인식스사의 POD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저 일렉 기타가 아니고 어쿠스틱 기타 일반 피에조 픽업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앰프 시뮬레이터예요. 그런데 일단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앰프 시뮬레이터 보니까 여기 보면 이 기타르 픽업에는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딜레이를 걸어놔가지고 예 안녕 요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유입이 되죠. 근데 이걸 끄면 또 소리가 안 나요. 마치도록 할게요.